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작년에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뭘 제일 걱정했냐면 부동산 어떡할래? 이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연관되어 있는 대출 부실화. 너 어떡할래? 은행들 돈 안 빌려줄 거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불황이다. 이게 저희들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서 올라온 것도 뜻밖의 일인데 더 무서운 건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세 달 연속 상승,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세 달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2, 3, 4, 5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고요. 네.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거든요. 2월에 바닥치고 3, 4, 5까지 쭉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비 심리 살아났죠. 주식 올랐죠. 거기다 세 번째 지방은행 위기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갔죠. 자, 이걸 종합하면 연준 입장에서 아, 이거 좀 기다려도 되겠는데? 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네. 저희 아침 네. 시간에 모십니다. 우리 홍춘웅 박사님, 잘 지내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대표님이요, 대표님 이제. 아, 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프리즘 오래간만이에요. 아, 요즘 어떻게, 아드님과 요즘도 계속 같이 많이 또 여행도 다니시고. 아, 연초에 갔다 왔고요. 네.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애기 수학 특강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아유, 수학 특강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 이거보다 더 좋은 특강이 네.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홍춘욱 박사님 같은 분이 아빠라면 아, 그 여행은 뭐 최고죠. 저희도 이제 잠시 얼마 있다가 우리 김프로님과 네. 또 김현철 교수님 일본 여행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쵸. 시청자분들과 함께 네. 또 단체 여행 한번 가거든요. 네, 투자 여행 비슷하게. 그렇죠. 네. 좋죠. 지금 아. 일본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홍춘욱 박사님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스튜디오 내에서 한번 투자 여행 한번 살짝 네. 떠나보겠습니다. 투자 여행 좋죠. 자, 오늘 어떤 주제죠? 일단 뭐 미국 경제 얘기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얘기 끝에 잠깐 좀 예, 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 뭐 그림부터 저는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라서 그림 네.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 이게 뭐냐면 세계 성장주랑 가치주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이게 파란 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그림 잘 나오네요. 파란 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성장주가 세다. 나스닥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올라가면 나스닥이 세고 반대로 이게 이렇게 2022년처럼 떨어지면 다우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것과 금리의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강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면 성장주가 힘들고요. 아, 예, 금리가 내려갈 때는 또 성장주가 좋고.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장주라는 게 결국 지금 당장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대신에 미래는 밝죠. 그렇죠. 그리고 성장 산업에서 특히 압도적인 1위가 돼서 이익을 독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예, 돈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이익을 절대 안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익을 내지 않고 달리는 아마존 키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이 90년대 후반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이익을 최근에 내요. 그 사이에 이익이 날 것 같잖아요.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물류창고 짓고 로봇으로 뭔가를 하는 이렇게 무인 점포들 만들고 그리고 그 특히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유기농 매장들 인수하고 끝없는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결국 OTT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금리 때는 예, 그러니까 선점하고 시장에서 나는 이걸 모두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성장주고 이걸 가장 잘 따라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고 미국에서는 테슬라란 말입니다. 이 두 기업들의 특성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내려고 그러고 경쟁자가 좀 쫓아온다, BYD가 쫓아온다 그러면 가격 인하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브랜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은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나빠져요. 그럼 큰일 나겠죠. 반대로 앱스 모바일, 그랬죠. 그렇죠. 앱스 모바일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크셰어웨어인데 금리 오르고 경기 나빠지면 너무 좋거든요. 일단 뭐 하면 되죠? 코노코 필립스 같은 쉐일 오일의 거대한 기업들이 힘들고 흔들릴 때 M&A 부리면 되잖아요. 버크셰어웨어는 어떻게 해요? 기업 자체를 사버리죠. 그리고 보유 현금도 몇천억 불 있으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최근 들어서서 왜 그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하나 더 보여주면 좀 감사하겠는데 예예 바로 어제 기준으로 해서 메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까지 예 조금 되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메타가 있고요. 여기 또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에미디안은 여기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잘 가다가 좀 끝이 약간 이래요. 그림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좀 비리비리하죠. 왜 그러냐? FOMC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FOMC에서 뭐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해버리면 시장금리가 또 튀어서 지금 저 주가의 조정들이랄까 탄력이 둔화된 시기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미국 국채금리 4% 돌파했을 때 그때거든요. 얼마 전까지 국채금리가 3.3이었는데 얼마 전에 4.0 갔다가 지금 다시 3.6이 네, 예, 3.6, 3.7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을 관찰하게 되면 저희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하도 많이 하고 네. 저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를 바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정책금리인 거죠. 그래서 연준은 눈치만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인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테마 성장주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네.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결국은 저길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특히 금리 인상은 아무도 관심 없고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저 올해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래버리면 이제 그날 시장 금리 급등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 최소한 이제 종결됐다라는 뉘앙스는 안 줄 것 같은데. 네? 안 줄 것 같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그림 한번 네. 봐주시면 감사하는데요. 네. 전 뭐 다 그림으로 떠드는 사람이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뭐냐, 예, 뭐냐면 빨간 선이 정책금리 그리고 파란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꺾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볼커 여기. 보시나요? 확 꺾이잖아요. 오일 쇼크가 끝났어요. 근데 금리를 더 올려버려요. 얼마까지 올리냐면 20%까지 올립니다. 그 모든 연준 예 모든 연준 의장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폴 볼커. 그렇죠. 키 2m의 장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자서전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읽어보면 80년대 이야기의 거의 절반을 할애합니다. 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거든요. 인플레 꺾였는데 왜 금리를 안 해주냐고 난리가 나는데 더 올려버립니다. 왜? 이 한마디 첫 마디가 딱 뭐냐 하면 앞으로 인플레가 날 거라는 기대 자체를 소멸시켜버려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경기가 나빠졌다 그러면 그때 금리를 인하해서 인플레를 올리면 되지. 뭐가 지금 인플레가 저렇게 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방심을 해야 되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마존 키즈 이야기했잖아요. 테슬라라든가 뭐 쿠팡이 네. 그렇다라면 미 연준 의장들도 볼커 키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린스펀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볼커 키즈란 말입니다. 뭐 볼커 키즈는 어떤 태도를 지닌다? 예, 시장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시장에서 힘들어 죽겠다. 응석을 부리더라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의 모든 기대들이 다 꺾였다고 생각될 때 과단성 있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가 그때 정말 나빠졌다면 살려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통화정책의 수단이랄까 기조를 만든 사람이 볼커거든요. 이 볼커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제자들인 입장에서 본다면 연준 의장이 이번에 우호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을 거다. 근데 다만 다음 달에나 9월에 또 올릴게 이런 정도만 아니면 시장 엄청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금리 물가는 엄청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열려서 연말쯤 됐을 때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재미없는 거죠. 그러나 뭐 일단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좋다고 보는 쪽이 있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건 항상 투자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연말까지나 금리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닌 건 더 올릴 수도 있고 너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투의 공격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금리 시장 금리라는 축을 흔들면서 성장주 주도의 랠리에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발언이 나와도 시장이 너 뻥카야 더 이상 못해 그리고 흔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뻥카는 아닙니다. 아니요? 예,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오늘 완전히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힘을 주고 왔죠. 사실 우리 김 소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가고 간 다음에 항상 회색 음영 불황이 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다 불황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거의 80년대 이후에 최악의 불황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저는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쉽게 그렇게 거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 답은 바로 이 빨간 선 때문입니다.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신축 주택 착공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나빠졌다가 바로 돌아서는데 신축 주택 박살 났죠. 보이시나요? 예. 예, 신축주택 박살날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이빙앤론,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해당되는 저축대표자업 위기가 발생했어요. 예, 거의 반대로 불을 많이 났죠. 맞아,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2000년 9.11 테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주택 그 착공이 줄다가 바로 증가해버리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사실 불황이라고 말하기가 못해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없었어요. 그냥 경기가 별로 안 좋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연착륙이었죠. 이걸 불황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뿐이죠. 그런데 이 2008년 어때요?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갔다가 바로 회복됐지만 미국의 신축주택 착공이 3분의 1 토막 나니까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 벌어졌습니다. 자, 뭘 봐야 된다? 예, 간단해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저게 어디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냐 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게 이익의 마진을 결정해요. 장단기 금리라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 빼기 예금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벌어지고 플러스가 되면 은행들이 빵빵해지는 거죠. 반대로 저게 역전됐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나 우리나라 은행 주가나 미국의 은행 주가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익 많이 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주가가 못 가는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앞으로 너네 마진은 계속 줄 거야. 그리고 뻥뻥뻥뻥 터지고 있는 수많은 지방은행 문제라든가 오피스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너 중단금 많이 쌓아야 되니까 너네 안만 쌓아도 나 안 사.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의 신축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플러스 20%가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 그림의 끝부분입니다. 빨간 선이 지금 극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연준 입장에서 계획 바뀌거든요. 저도 우리도 계획 바뀌고 저희 다 틀렸어요.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작년에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뭘 제일 걱정했냐면 부동산 어떡할래? 이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연관돼 있는 대출 부실화. 너 어떡할래? 은행들 돈 안 빌려줄 거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불황이다. 이게 저희들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자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라고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서 올라온 것도 뜻밖의 일인데 더 무서운 건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세 달 연속 상승,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세 달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2, 3, 4, 5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거든요. 자, 우리가 연준 입장이에요. 연준이고 우리는 볼커의 후예예요. 자, 여기 볼커 형님이 저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단상 뒤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딱 쳐다보고서 인플레 잡았어?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근원 인플레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올려. 자,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누가 이야기하겠죠. 비둘기파가. 그러다가 은행들도 망하고 상업용 오피스 망하면서 나라 붕괴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볼커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야, 그거는 잠시고 인플레 잡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대로 해. 이걸 할 때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2008년 이후에 장기적인 저성장에 빠졌고 경제가 디플레 위험이 컸던 걸 생각하면 너무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다.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논쟁이 아마 저는 6월 FOMC에서 엄청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7월이 딱 되고 보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기적같이 저렇게 살아나 있는 걸 보면서 게다가 집값이 폭등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이 40만 불 회복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우리 김프로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미국 부동산이 40만 불이라는 게 그게 전국 평균 가격 40만 불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로 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집 하나를 팔면 보통 텍사스에 있는 집 80채 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집값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균값을 보면 안 되고 중간값을 봐야 되는데 그 중간값이 40만 불 나왔다.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간 가면 뭐 40만 불이면 뭐 저택이죠. 저택이죠. 수영장 있고. 예, 요새 이제 조지아는 좀 많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하도 많이 가서. 네. 예, 계속 사담으로 흐를까 봐 다시 돌아가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쪽에서는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국 집값 살아날 거야. 그건 하반기. 이렇게 봤는데 2월에 바닥치고 3, 4, 5까지 쭉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소비심리도 집값 오르면 사람 기분이 좋죠. 소비심리 살아났죠. 거기다가 주식 올랐죠. 주식 올랐죠. 거기다 세 번째 지방은행 위기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갔죠. 물론 이제 JP모건이 배를 불렸지만 독점이 강화되고 있죠. 대형은행들은. 자, 이걸 종합하면 연준 입장에서 비둘기파 입장에서 그러네. 야, 이거 좀 기다려도 되겠는데? 저 그러면 부동산 꺾이고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에 주택 착공들이 저렇게 올라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 네. 뭐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후행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 단서는 두 가지 아니냐. 금리는 되게 높지만, 그동안이 아까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신축주택 착공이 너무 적었다. 맞아요. 신축주택 착공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지금 반포, 개포 입주장 끝나고 나면 서울에 1년에 1만 호도 입주 안 할 것 같은데. 참고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연평균 서울 입주 아파트 호수가 얼마냐면 4만 8천 호, 4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만 호가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요?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입주 기준으로? 네, 입주 기준으로. 올해는 또 개포가 있는데도 올해도 만 호밖에 안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 둔주 들어오고 하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없어요 나올 때가 장인뉴타운 일부, 강동의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 반포 1주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미국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주가 오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이 시장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생명체니까. 우리 아까 박 부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지만 주가라는 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주도주가 하나 생기면서 유동성이 흘러간다 그러셨잖아요. 미국은 전부 퇴직연금 계좌로 주식을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엄청난 거야. 401k가 그렇죠. 100만 장자를 엄청 발생시키네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은 싼 것 같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집값은 싼데 신축주택은 없어. 자 근데 뭐 금리 애나 돈 벌었는데 뭐 이러고 모기지금리 6%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 시장에 매물도 없고 매수도 없는 시장에서 거래도 없는 시장에 누군가 한번 치고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호가가 뛰는. 아니 그 401k라는 게 401k 그게 돈을 벌면 그 거기에 가입한 사람한테 돈을 막 갑자기 많이 줘요? 아니요. 아니지 근데 자기가 그 자기 계좌를 평가를 볼 수 있지. 대부분을 60% 이상을 주식을 넣거든요. 네. 물론 자기 회사 주식도 많이 넣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 6대 4로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리밸런싱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리밸런싱이 뭐냐면 6대 4가 됐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8이 되면 2를 팔아서 채권을 사든 딴 걸 사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401k 보면 주식. 예, 주식 일변도입니다. 주식 일변도니까 문제가 우리가 이제 아침에 계좌를 열잖아요. 우리 3%랑 우리가 이제 계좌를 딱 열면 당신의 주식 평가액이 40만 불 뭐 몇천 달러입니다. 이게 딱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저희가 지금 아니, 연금 같은 게 아니에요? 연금인데 퇴직할 때 받는 거지. 근데 나중에 받으면 세금을 덜 내고요. 지금 해지하면 세금 좀 내고 그냥 인출할 수 있어요 또. 아 그러니까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받아 그걸로 주식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거를 누적시켜요. 의무 가입시킨 것처럼 비슷하게 해서 누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해야 되는 퇴직연금 있잖아. 우리는 다 예금하고 있거든 지금. 예, IRP를 운영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국처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다른 주제니까 좀 더 이야기하자면 결국 미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그림 조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우리는 실적 장세가 멀었는데 미국은 3분기 실적 장세 나올 거란 이야기가 들리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예, 파란 선은 경제 성장률. 그죠? 빨간 선은 주가 상승률. 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면 주가는 오릅니다. 이거는 뭐 철의 법칙이죠. 특히 급락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엄청 좋아진다. 네. 더블 디빙이 아니냐? 뭐 이걸로 걱정인 거지. 장기적인 차트 뭐 40년, 50년에 걸친 추세를 보시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의 어떤 활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곧 뭐다? 주가가 오르는 신호고요. 특히 이 끝부분을 보시면 아직 2분기 우리나라만 이번에 나왔고 이번 다음 주말에 이제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택 착공이 전체 미국 GDP에서 한 12%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저게 지난 5분기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플러스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딴 거 그냥 소소하게 버티고 있는 중에 맨날 딴 데 나가서 딴짓 하던 애가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반평균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경제라는 게 바닥을 깔고 있던 애 하나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평균 수준 만들면 20명밖에 없는 반의 성적 평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시험지도 안 되고 0.4도 내가 갑자기 50점 맞으면 평균은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 경기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니까 맨날 -3%, -10% 정도의 기여를 하던 애가 갑자기 와서 플러스, 아니 0만 근처만 가도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2분기 통계가 제 생각에는 다음 주니까 답이 바로 나오겠지만 잘하면 1%대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이 정도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기분 좋아지겠죠. 분위기 좋아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한 번 더 올리자. 그러니까 이게 호재냐 아니냐는 저도 모르죠. 아, 그것까지 뭐 단언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미 연준은 이 통계를 미리 위스퍼 넘버들을 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프로님하고 이야기한 결론이 뭐였냐면 금리 동결한다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우리가 동의한 한편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호재. 그게 아니고 연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우리를 강구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달러 됐어요 거의 WTI가 이제 됐죠. 그러니까 79.63이야 맞아요. 그러면 에너지 스물 올라왔지.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이 좋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이런 또 투자나 이런 쪽에서 쉐일이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네. 쉐일 입장에서 60불 이상에서 꾸준히 유지된다는 가정만 있으면 사실 지금 거의 작파하고 있는데 충분히 특히 펄메인 분지 같은 데들은 투자해 볼만 하거든요. 거기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40불. 40불 이상만 나오면 돈을 벌어요. 대돈을 벌어요. 코노코 필립스 같은 회사들이 그 정도 되는 레벨의 유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인플레는 뭐 좀 못 잡지만 금리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시장은 한 번 살짝 저는 성장주 위주 일변도에서 가치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자. 지금 시장은 근데 좋다. 근데 이제 3월 17일날 66달러였거든. 많이 올랐어요. 66달러 할 때는 계속 빠진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했죠. 79.6달러인데 이게 82달러 정도가 매물대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넘어가면 이제 기사들 나오겠지. 드라이빙 시즌이라 사실 계속 늘릴 수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곡물 가격 오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콩기름 넣는 걸 예전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5% 넣는 것보다는 또 좀 이렇게 옛날 15% 이런 것보다는 좀 낮게 넣으면 기름 석유 소비는 더 늘게 돼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국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한국 이야기나 한번 돌아볼까요? 짧게 좀 예, 해볼까요? 네. 시간이 근데 한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그냥 네. 부동산은 네. 금리의 함수다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주택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진 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오래됐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 19년 그때 잠깐 착공 입주 좀 많았던 거 헬리오시티 많았던 걸 제외하고 입주 물량이 우리가 솔직히 타워크레인 숲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바로 그 공공 주택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림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예, 나올 것 같네요. 예, 이게 서울인데 서울 실거래가인데 고점에서 30% 빠졌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30% 빠졌습니다. 자, 근데 금리가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대비해서 거의 대출금리 기준으로 실질금리가 거의 2.5% 빠졌습니다. 지금 4.1, 4.2 정도에서 거래되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값이 왜 반등했어요? 아, 정부가 뭐 규제지가 해제했어요? 아,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아까 다 봤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리가 엄청나게 이번에 떨어졌다. 근데 지난달부터 금리가 우리도 오르기 시작했죠.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중평균 금리라는 걸 꼭 보셔야 돼요.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드디어 지난 5월이 바닥이고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뭘 뜻하냐. 집값의 반등도 이제는 또 둔화된다. 바닥은 친 것 같긴 하나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미국 금리는 안 해줄 거다 이야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성장주도 너무너무 좋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저렇게 변심한다 싶을 때는 보험 삼아 버크셔스웨이도 하나 사더라라는 게 아까 우리 결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 너무 좋긴 하지만 네. 금리 상승 반전하면 이거 금방 꺾일 수 있는 왜? 고점에서 30% 폭락한 취약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금리까지 오르면
쉽지 않은 시장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추세 전환이라고는 생각하는 거를 좀 유보해라. 아, 유보해야죠. 지금은 대응장이지 액션을 하는 장, 배팅을 하는 장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작년에야 뭐 환율 1450원에 종합주가 지수 2100포인트에 고점에서 30% 폭락했을 때 그때는 액션인데 그거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못하면 올해는 대응장. 뭘 대응해라?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볼 필요도 없고 미국 금리 4% 넘어가면 잠깐 쉬고 아니면 그 밑에서 그냥 어장장하면 둘 다 사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유,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예. 홍치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 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3%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